야 이거 하나 남았어 이제 본투 채워 넣어야 돼. 발견물에서 한 명 갔다 오기 어때? 딱 한 명만. 한 명 말고 공연이니까 다 같이 가자. 아이, 다 같이 가. 여기 앞에 갔는데. 난 나갈 생각이 없어. 아니 그냥 가위가위보에서 한 명 진 사람 갔다 오게 하자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일단 가위가위보는 오케이. 너랑 너는 진 사람이 갔다 오자 이거였고 나는 우리 세 명이 갔다 오자 이거였잖아. 그러면은 진짜 우리 멋지게 셋 다 똑같은 걸 내서 셋 다 갔다 오자. 그럼 가위바위보 아니잖아. 그냥 멋지게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. 만약에 묵내기에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했어. 묵내. 어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누가 빠네. 그러면은 그 걔는... 사람 빠지는 거지. 근데 대신 뭐라 하지 말고 욕하면 안 돼? 어 욕하면 안 되지. 그 사람 자유인데 진짜 뭐라 하지 말기. 나 진짜 묵내를 거야. 진짜 나 진짜 묵낼게. 묵이다. 아니 왜 생각하냐고 다들. 묵만 내면 끝나. 묵 내면 사이좋게 그냥 갔다 그래. 오는 거잖아. 가위바위보. 이거는 누가 뭐 욕할 상황이 안 돼. 다 딴 거 냈는데 누가 졌어. 야 그냥 고지고대로 묵 냈으면 너가 이기는 건데 왜 그거를 어겼니? 야 왜 나 힌트를 준 거야 힌트. 잠시 후. 뭐 기분 안 좋은 건 아니지? 아니 내가 뭐 가위바위보 줬는데 기분 안 좋을 게 그래. 뭐. 내가 여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라멘집 하나 생겼던데? 아 라멘? 여기 아, 앞에 라멘이 별론데 일단 메뉴부터 그럼 정하는 거 가위바위보? 또 셋 다 똑같은 거 낼 거잖아. 셋 다 비기는데 어떻게 정해 메뉴를? 우리가 비... 그치? 아까 무기였으니까 지금 찌 해볼래? 다시 찌 내고 얘기해볼까? 이제 아까랑 똑같아. 딴 거 냈다 해서 뭐라 하지 마. 나는 달라졌어. 23년에는 금쪽이었지만 24년에는 비싼 타이틀 없어졌어. 나는 찌를 내고 있을게. 아, 나 내고 있잖아 지금. 내고 있다.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. 이거 봐! 뭘 안 하기로 했잖아. 각자의 의견이지 뭐. 우리 의견이 합쳐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자. 이번에 진짜 한번 보여줄까? 이거 빠내 보자 진짜. 아, 대신에 다른 거 낸다고 뭐라 하지 마. 뭐라 하지 마. 진짜 뭐라 하지 마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아야! 아 참! 야 이번에는 진짜 멋지게 묵 내자. 24년 묵 내서 사이좋게 메뉴 상의해서 밥 먹자. 가위바위보. 내기로 한 거 아니었는데. 너 근데 뭐 먹고 싶다 했었지? 난 짬뽕 순두부 먹고 싶어. 안 먹어도 되지? 내 순두부를 안 좋아해서. 그럼 가위바위보 이겼어야지. 뭘 안 하기로 했잖아. 왜냐면 나는 짬뽕 순두부 먹을 수는 있거든. 근데 너가 알지? 공개는 거였던 건 알지? 너 혼자 빠냈다. 뭐야 하는 거야?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야. 근데 그게 뭐라 하는 걸로 들렸어. 아 그래? 아 미안해. 잠시 후. 내 단골 짬뽕 순두부 또 브레이크 타임이야. 일단 일로 오세요. 널쏘입니다. 비록 가위바위보는 이겼지만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. 같이 한번 가위바위보 합시다. 그럼 가위바위보로 또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비기자고 아까 똑같이. 묵 내는 걸로? 묵이야? 맹세해. 일단 다 걸고. 나는 진짜 엄마 아빠 누나 전재상 우리 돌잼 채널 뭐 그냥 싹 다 내 팬티 다 걸게. 난 뭐 걸지는 않고 내 의지를 보여줄게. 난 묵을 낼게. 나도 그러면 내 전재상 걸게. 이러고 딴 거 내면 난 미친놈이야. 난 이렇게 센 단어까지 썼어. 가위바위보. 이 새끼 아까 팬티 걸었거든? 지금 벗겨버리지. 엄마 아빠 누나 돌잼 채널 전재산 팬티 뭐 다 가져가. 니네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. 일단 돌잼 채널만 갖고 갈게. 어머니 아버님 누나는 내가 가져갈게. 그래 고맙다. 우리 나왔잖아. 우리 그럼 깔끔하게 묵을 내자. 묵을 안 내면 얘가 벌었던 전재산 내가 지금 다 갖고 있거든? 그거 다 걸게 내가. 플러스 너 가족 다 걸어. 너 그 정도 의지도 못 보여줘? 엄마 아빠 형 너네 엄마 아빠 누나 너 팬티 내 팬티까지 걸게. 황정인의 부인도 걸어. 오케이 내 부인까지 걸게. 황진호 아, 묵을 낼 거야. 이거 어? 다 걸었어. 너도 의지 보여줘. 내가 이번 연도에 이사를 가. 그 집을 걸고 내 사랑하는 내 친여동생과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를 걸겠어. 누나는? 누나도 사랑해. 누나도 벌게. 우리 묵 내면 되는 거잖아. 어떻게 묵 내자고. 아 진짜? 어? 가위바위보. 아 근데 제가 주머니에 손 놓고 있었잖아요. 안산에선 그게 있습니다. 이걸 하고 얘기를 하잖아.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되는 이게 있습니다. 무효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아 난 이거 하고 있었어 사실. 그럼 아니 내가 아무런 센 거짓말 해도 이 강력한 코브라가 다 부셔준다 이거야. 나는 엄지 이러고 있었어. 어? 뭐야? 어, 뭐야? 이거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야. 그래 됐다 무효 통. 그래 통. 어. 대신에 가위바위보 너가 이긴 거야? 어. 뭐 먹을 건데? 아, 일단 가자. 아니 말을 해주고 가야지. 아 일단 가자. 잠시 후. 생각을 해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긴 했지만 도유경 이기긴 했잖아. 그걸 맞춰서 또 다른 초당 수준으로 온 거지. 이거 성결제네. 일단 메뉴를 고른 후에 또 가위바위보를 해볼까? 야
7만 900원? 7만 900원 막 담았네. 우리가 만약에 찌내기로 해. 다 찌냈어. 그러면 더치페이야. 평화롭게 가는 거야. 나 하나만 더 시켜도 돼? 더치페이인가? 나는 전화는 먹고 싶어. 아 좋아. 7만 자 점 좀 올렸습니다. 빠 왜냐면 빠가 뭔가 악수하는 그런 느낌이니까. 내가 진짜 요번에 빠를 안 내면 순두부 짬뽕 나오잖아. 그걸로 이렇게 세수할게. 세수. 나는 만약에 빠를 안 내잖아? 텐트 아래다 다 부어서 집에 갈 거야. 난 지금 새치가 엄청 많잖아. 짬뽕 머리 뒤집어서 그걸 염색을 할 거야? 그럼 결국 우린 더치페이야. 진짜 한번 보여주자. 네. 가위바위보. 우리 셋 다 약속이 틀렸잖아. 그러니까 맹세한 건 무효로 치고 빠낸 애가 있으면 뭐 그런데 우리 다 어겼어. 어겼는데 네가 또 졌어. 그러면 아까 쓰레기 봉투 얘기까지 넘어 거의 10만 원 썼네 갑자기? 그렇지. 이게 아예 심리 싸움 가위바위보가 돼버렸네? 의리 가위바위보 아니었어? 아 그러니까 의리야. 아 의리야. 그래. 이거 봐 대놓고 더치페이가 있는데 진짜 우리 스스로 자멸한 거야. 야. 심지어 너 짬뽕도 싫어하잖아. 그니까 밥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뭐 세팅이라도 할까? 물이나 수저 세팅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물 가나? 이거? 네, 아 예, 이거 간단해. 아, 이거 이거? 물 내기로 원래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. 아, 그래? 잠시 후 야, 가위바위보 한 번에 78,900원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니꺼에는 왜 순두부가 없어? 아 빼달라 했어. 잠시 후 원래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커피잖아. 근데 솔직히 나는 커피 오늘 마셨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 같아. 난 그냥 커피가 좋은데. 지금 한 6시쯤 됐을 거야. 술이만 먹읍시다. No. 술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. 술 한잔 합시다. No. 술을 안 좋아해. 아니요 술 한잔 합시다. 다 같이 우리 찐득한 얘기하면서. 그래 생각을 해보니 커피는 아까도 마셨고 술 한잔 합시다.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말 그대로 하자. 오케이. 이번에 뭐 낼까? 내자 그러면 안 먹고 그냥 집 가도 되는 거야. 그럼 나 집 갈래.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다른 거 낸다고 뭐라 하지 마. 가위바위보. 술한다 따라 비리버. 아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지. 뭐라 하면 안 되는 좋아할 수 있어. 아 그래 좋아할 수 있는 거야? 오케이. 아이스크림 이 새끼야. 너랑 나랑 똑같잖아. 공부도 해야 되나? 아니야 가자 하러 가자. 그래 가자 갑시다. 잠시 후. 광고 절대 안 들어오는 새로 먹어보겠습니다. 네? 술집 오면 의리 게임 그런 거 아시잖아요. 와, 와. 진심 의리 게임에서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걸 낸다. 나도 먹는 거야. 근데 걸리면 다 먹는 거야. 목 낼까? 조심 돌아가서 가지 목. 조심 조심 목. 그래.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딴 거 내는 사람 돌잼 마크에 삭제하자. 거기서 얼굴 날아가고 플러스 50만 원씩 줘야 돼. 너네도 걸어. 한 달 동안 그 사람 계속 모자 입어 영상 내에서. 그리고 한 달 동안 만날 때마다 물산이 한 대씩 무조건 맞아야 돼. 그래. 진짜로. 이거 다 지켜야 돼 진짜로. 생각하지만 아니, 진짜 그래. 마지막은 보여주자. 가위바위보. 아, 봐봐 되잖아. 우리 처음으로 통한 거야.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묵을 언제까지 낼 수 있나 테스트해보자. 한 번 성공했잖아. 우리가 두 번 더 성공해서 총 세 번은 성공해보자. 가위바위보. 그래 되잖아. 세 번까지 세워보자. 여기서 당근에 안 돼? 다섯 번 열 번 기록을 세워보자고. 최소 열 번은 가자. 가위바위보. 형 우리라도 열 번 그래 찍어봐. 진짜 이거 어기면 어떻게 할 거야. 그런 거 없이 가자. 진짜 솔직하게 가위바위보. 세워 세워. 진짜 바꾸면 너 진짜 안 돼. 너 이걸로 싸대기 때릴 거야. 가위바위보 네 번. 가위바위보 다섯 번. 가위바위보 여섯 번. 가위바위보 일곱 번. 잠깐만 왜. 가위바위보 여덟 번. 아홉 번 채우자. 가위바위보 아홉 번. 봐봐 어? 마지막이야. 마지막이다. 야 우리 열 번 마지막 채우고 밥만 먹자. 알았어. 진짜 멋있게 알았어. 아 웃지 말고. 나도 나 진심이야. 나도야. 가위바위보. 진짜 마지막 열 번째 진심으로 반띵 먹자. 멋있게 우리 끝까지 멋있는 사람이야. 가위바위보. 안돼 이건 너 업보다 업보. 반띵 나눠 먹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를 줬건만. 이게 우리를 항상 싸우게 하는 이간질과 배신들이라 생각하고 내가 없애줄게. 그리고 플러스 너에 대한 악플? 어 24년에는 오지한 악플 없기를. 어? 어? 와! 야 좋다.
내가 마지막에 찌를 내서 졌잖아. 이제 찌내보자. 한 판 더 하자 이번에. 그러면 자 그렇게 하자. 우리가 10회까지 서로 의지하고 믿어서 똑같은 걸로 10회를 채웠어. 그러면은 이거 다 같이 먹지 말자. 그래. 가위바위보. 좋아. 한번. 가위바위보. 아유 잠깐만요. 아 이거 왜 이렇게 살 떨리냐. 아니 벌써 이렇게 우리 믿음이 없는 거야? 가위바위보. 세 번째. 가위바위보. 네 번째. 가위바위보. 다섯 번. 다 인생의 절반을 온 거야. 산 정상이 좀만 올라가면 된다고. 우리 10회 채워봐. 다 같이 먹자. 어, 가위바위보. 어? 아 5회 채우는 거 아니었어? 아 너 잘못 착각했구나. 뭐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. 뭐라 안 하기로 했으니까. 4회만 똑같은 거 내면 평화롭게 갈 수 있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우리가 그걸 채우자. 채워서 이거 먹지 말자. 레알로. 레알로. 가위바위보. 아니 아니 10회까지 갔으면 우리 평안해볼 수 있었잖아. 근데 일단은 뭐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오, 야, 야, 야 이거 빨리 먹어. 예, 이거야. 난 10회를 채워보고 싶어. 우리의 믿음, 신뢰, 끈기, 근성. 10회 채우고 먹지 말자. 강진우 안 먹었으니까 강진우 먹게 해야지. 이게 아니고 10회까지 채워보자. 오케이. 진짜. 너의 눈에서 진실성을 느꼈어. 빨리 악수 경파. 네, 아, 네. 경파. 가위바위보. 이게 뭐가 진심이고 뭐가 거짓인지 나 분명히 진실성을 느꼈거든? 근데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나는 비록 그 신뢰를 잃었지만 너네 둘이 끝까지 보여줘. 우리 진짜 이런 걸 장난 안 치고 진지하게 하잖아. 우리 둘 다 빠 열 번 내서 이거 먹지 말자. 가위바위보. 24년에도 헐쓰고 쳐놀아 그냥 꺼져라. 어? 아 이러면 야 이게 잘 보세요. 마마마에마가 내면 마시기 가위바위보. 아니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봐. 내가 가위바위보 지금 졌지만 핑계를 한번 대볼게. 이 영상 마지막은 10회 채우고 멋있게 끝내자. 24년인데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가. 근데 그거는 숨김에 장난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진짜. 10회 채우고 이 영상 평화롭게 훈훈하게 마무리 훈훈하게 조심무구로 5회까지 일단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. 가위바위보. 5번 가위바위보. 6번 가위바위보. 7번 가위바위보. 8번 가위바위보. 5번 자 다 왔어 다 왔어. 진짜 멋있다. 야 다 왔어. 진짜 멋있다. 우리 5회만 더 성공하면 라인 맞춰서 돌잼 50만이 되는 거야.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. 여기서 어긋나지? 돌잼 평생 46만이야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왜 6번 우리 진짜 지키자. 가위바위보. 진짜 지키자. 가위바위보. 얘들아 진짜 지키자. 웃지마. 잠깐만 웃지마. 너가 먼저 웃어. 아니야 이거 하면은 우리 50만 되고 500억 벌어서 5천만 인구 다 행복해. 어기면 구독자분들 인생 망하는 거야. 24년도 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야. 가위바위보. 그래 마지막 한 번이야. 한 번 남았어. 한 번. 왜 자꾸 웃어. 니네 웃기게 생겼잖아. 한 번이면 끝나. 한 번만 목 내면 모두가 다 행복해져. 근데 딴 거 내도 뭐라 하지는 말자. 그래 딴 거 내도 뭐라 하지는 않는데 우리 한 번 남았어 지금. 가위바위보. 됐잖아. 돌잼이 이게 된다고? 니네랑 이게 된다고? 난 너무 감동적이라 지금 눈물이 나. 감동적이다. 돌잼이 만약에 50만이 된다? 그 50만 구독자분들과 우리 3명에서 50만 3명이 되지. 딱 거기까지는 인생 개대박. 진짜예요 진짜. 여러분들 승승장구합니다. 우리 다같이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50만까지 달려봅시다. 24년에는 50만 도와주세요 제발. 도와주세요. 뭐야 이거? 아 뭐야? 아, 이거 우리... 자, 아 그만하자. 아 그래 손 내려. 24년 별 단합 됐습니다. 50만 다음에 100만도 있고 60만도 있고 다 있지롱. 야 제대로 마시자 이제. 돌잼 돌잼 돌잼.